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사도의 동역자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경륜을 선포하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경륜을 선포한 바울사도 그리고 그 바울사도의 동역자 바울사도의 선교보고서를 쓴 누가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무척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하여 누가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세 차례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뜻이 사람에게 전달될 때 사람이 하나님의 경륜을 처음 듣게 될 때 반응 이것을 설교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요? 성경을 보니까 사가랴는 깜짝 놀랐습니다. 엘리사벳도 깜짝 놀라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마리아도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마리아는 아직 약혼한 상태인데 아이를 갖게 될 거라는 소식이었죠. 마리아가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지만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몸과 삶을 드렸습니다. 목자들,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목자들은 천사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네 하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양떼를 들판에 두고 천사들이 말한 대로 베들레헴에 가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구주가 정말로 나셨는지 확인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저는 목자들처럼 정말로 그러한가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는 그런 호기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은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두 나이 든 어르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면서 인생을 끝날 때까지 살았지요. 그랬더니 마침내 한 아기가 성전에 들어왔을 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대로 오시는 메시아임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순간이요 현장일진데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깨어있는 사람은 그 순간을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님은 자기를 어떤 분으로 생각하셨는가?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있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셨다고 했죠?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그 일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자기를 인정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그렇게 대리인으로 인식하고 사명을 따라 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지난 세 차례의 설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보내셨다.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갖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책은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산 사람들, 하나님의 대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대리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영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뛰어난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신앙의 전당에 이름을 새길 사람들, 그 이름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그리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셨으므로 신앙의 위대한 영웅이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그 소임을 잘 감당했을 때 모든 사람들로부터 우러름을 받을 수 있는 존귀한 분, 영웅이라고 할 때 예수님을 이 영웅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영웅의 탄생과 영웅의 성장, 그리고 영웅의 소명과 영웅의 사명,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면 예수님의 대리인으로서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삶이 우리 속에서 재현될 수 있는 가능성,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웅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신라의 창시자 박혁거세,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비치는 그곳에 가봤더니 거기에 알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동양에서 이런 영웅들이 태어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웅들은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하늘이 보낸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큰 사람은 하늘이 내린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를 어떤 식으로 표현한가 하면 천사가 미리 알려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고 이삭의 탄생을 알려주지요. 삼손의 부모님도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힘센 사람을 낳을 거다 하고 삼손의 출생을 천사가 알려줍니다. 동양에서는 이런 꿈을 통해서 하늘이 내려 보내는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면 성경에서는 천사가 알려주는 거지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도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우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탄생 이야기, 이 아이가 태어날 수태고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을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인 줄로 믿습니까? 네. 성탄절에 우리가 다 그걸 믿고 있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라고 믿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사람에게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다 하고 자신들,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바울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즉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하고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신앙을 고백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된 세례 요한이나 마리아에게 잉태된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들이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세상에 낳고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양자의 영이 거하셔서 우리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신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사람들이 보통 사람보다 특별하게 잘하는 사람을 가시라고 부릅니다. 세계 여자 배구계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여자 선수가 있지요. 누구지요? 김연경 여자 배구 선수는 저기 터키에서도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나 실력이 탁월한지 사람들이 말하기를 갓 연경, 갓이란 말은 신이란 뜻이거든요.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연경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손흥민 선수를 보고서 갓 흥민, 흥민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신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에다가 붙이다니 참 신성 모독적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 세상에 다시 거듭난 사람들이니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존재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우리는 스포츠 선수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 모두는 나는 하나님 이 땅에 보냈으며 나를 부르셨으며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 일하신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라고 베드로 사도께서는 또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신적인 존재라는 거죠. 베드로후서에 잘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고 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시려고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내 미래와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다. 이런 약속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부패한 세상에 합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성탄의 절기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동시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대리인,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길거리에서 함부로 침을 뱉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입니다. 험한 말로 사람들에게 쉽게 거칠게 욕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에는 욕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이제는 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실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습니까?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시는데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데 그런 걸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냥 느끼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큰 믿음에 이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웅은 하늘이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늘이 본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나가서 가정을 돌보고 직장에 나가고 누가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인이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째째지지도 않고 또 비겁하지도 않고 품이 있는 여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과 행동과 모든 사람 앞에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다 예수님만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대리인은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사람답게 살게 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대수입니까? 이 믿음으로 살면 다 멋쟁이들입니다. 두 번째, 대리인들은 어떻게 성장합니까? 하나님의 대리인들은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인들을 광야를 꼭 지나게 하십니다. 세례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는 자라 심령이 굳세어졌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인들을 광야로 이렇게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하나님의 대리인들이 태어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책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광야를 통해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광야로 인도하는 거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을 성령이 광야로 몰아냈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처음에 읽었을 때는 야 성령님이 왜 광야로 몰아내냐?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시더라 그렇게 하지 않고 광야로 몰아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광야에 들어가야 비로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광야는 시험의 자리입니다. 배고픈 자리입니다.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시험과 배고픔과 어려움의 자리를 통과하고 나면 비로소 거기에서 아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배고픔이 있어도 굶어 죽지 않는구나 하면서 광야를 지나면서 믿음이 선명한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광야를 지나면 이제 광야에서 나오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대리인들입니다. 성경에 보니 사무엘도 젖대자마자 성전에서 제사장의 수종을 두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외로움의 시간을 다 지나게 하니까 사무엘을 일을 하게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여기 말하는 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최북단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구나 하고 인정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인들은 먼저 광야를 지납니다. 어려운 자리를 지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광야를 지나온 분들입니다. 그 광야는 사업의 실패, 또 가족의 질병, 또 자신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던 그런 순간들입니다. 그 광야를 지나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사람들도 인정해 주는 거죠. 뭐라고 인정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어서 교회 가세요 하고 인정해 주는 거지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사람들도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인들인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광야를 지납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고 반대하고 배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하고 자기 고향 나사렛에 왔지만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너가 했던 기적을 여기서도 한번 해봐라.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새해 여섯 달을 다치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무슨 이야기입니까?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어서 남편들이 죽고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그 과부들은 굉장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이스라엘에 도움이 필요한 많은 과부들은 그들에게는 안 보내시고 저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과부에게 보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면했다는 말입니다. 엘리야 때문에 이 나라에 기근이 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맞이할 수 있는 과부는 한 사람도 없고 도리어 저 이방 나라의 사렙다 지역에 있는 과부 그 사람에게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선지자를 대접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에게 와서 나사렛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나한테 선지자 노릇 한번 해봐라 하고 지금 나를 배척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 사람은 사람의 아들인데 우리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지? 하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대리인들이 겪어야 될 숙명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들은 광야를 지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도 하지만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야, 네가 우리한테 와서 왜 그런 소리 하느냐?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 아니냐? 하는 거지요. 성경은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간대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죠. 누가요? 동네 사람들이. 왜요? 너는 목수의 아들인데 우리 동네에서 비교적 낮은 집안의 사람인데 왜 우리 앞에 나서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 하는 거죠. 이것이 대리인들의 숙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리인들은 모든 사람한테 칭찬을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는 화로다. 저희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말했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이 사람한테도 칭찬을 받고 저 사람한테도 칭찬을 받기 위하여 사람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지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고자 할 때 반드시 이런 배척과 외면의 과정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이 그렇게 겪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대리인들은 그럼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데 하나님이 그 대리인을 부르실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러서 어떤 일을 맡기려고 할 때 그것을 소명이라고 하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은 제안을 하시고 사람은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는 꼭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생각해 봅시다. 모세야, 네가 가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건져내라 하고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 할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못합니다. 저는 말이 어눌하고요. 저는 못합니다 하고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니다, 네가 할 수 있다, 네가 꼭 가야 된다, 용기와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표적을 보여주시죠. 모세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 그것을 보시고 모세야, 내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지팡이가 뱀이 됐지요. 이제는 모세에게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해서 모세가 꼬리를 잡았더니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표적을 주는데도 모세는 못하겠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 손을 품속에 넣어보아라. 모세가 손을 품속에 넣었다가 빼보니까 손에 문둥병이 생겨서 하얗게 됐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놀라서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품속에 넣어봐라. 그래서 품속에 넣었다가 뺐더니 손에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설득하시는 겁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너를 보낸 사람이 바로 나야. 그렇게 해서 모세가 그런 표적을 받고 용기를 내서 애굽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렇게 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점점점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모든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또 모세를 손가락질하면서 저주합니다. 애굽에 묘자리가 부족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 여기에 죽게 하려고 우리를 끌었느냐? 지금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 우리는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우리가 모세의 첫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모세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를 보면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설득하고 확신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체험을 주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의 사사 기드온도 그랬지요. 미디안의 메뚜기 떼 같은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도 두려워서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을 부르지 않습니까? 네가 가서 미디안 사람을 쳐라. 네가 가서 치면 비록 수는 많지만 한 사람 넘어지듯이
저들이 절제에 넘어질 것이다. 그렇게 기도원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기도원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우리 집의 막내 아들이고요. 저는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자꾸 용기를 주시니까 기도원이 뭐라고요? 정 그럼 나를 보내신다면 제가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자기 집에 있는 양털 가지고 와서 마당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밤에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온 사방에는 한 방울도 이슬을 내리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양털에는 쬐니까 물이 떨어질 정도로 이슬이 흥건한데 온 땅은 바짝 말라있는 거죠. 기도원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거꾸로 해주세요. 여기만 이슬이 내리지 말고요. 온 땅에 이슬을 내려주세요. 그래 그 다음날 하나님 또 테스트하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원이 자신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날 가보니까 과연 양털은 다 말라있는데 온 사방에 이슬이 흠뻑 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쯤 되면 기도원이 용기를 낼 법도 한데 아이고 여전히 나를 보니까 나는 소심한 사람이라 군대를 이끌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제가 부교역자로 있을 때 교회 개척을 하라고 또는 교회 개척할 생각을 해보니까 꿈만 같더라고요. 교회 담임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고집도 세고 제가 조그만 교회 담임하는 목사님들 밑에서 있어보니까 교회 담임 목사들은 굉장히 막 카리스마가 있고 고집이 세고 신념이 우뚝 서 있어야지 나처럼 마음이 야들야들한 사람은 교회 담임 목사를 못할 것 같다고 그래서 10년 동안이나 뻗텅겼어요. 나는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애들도 많습니다. 그랬더니 10년이 지나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꾸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목사로 오라고 한다고 해도 저는 싫습니다. 다리를 쩔뚝거리는 한 사람만 있어도 제가 돈이 얼마 없지만 저희 셋집에 그런 사람 한 사람만 들어와도 난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바꾸시는 분이에요. 기드온은 양털 시험을 두 번씩이나 했는데도 용기를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진짜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기드온아 내 친구 아니 내 부하 데리고 적진으로 몰래 들어가 봐라. 그래서 기드온이 적진으로 몰래 들어갔더니 적군의 막사 밖에서 이렇게 적군이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납니까? 적군이 서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지요. 이 사람아 간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희한해 한번 들어보라고. 무슨 꿈인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보리떡이 굴러오는데 우리 온 백성들이 군대가 다 혼미백상 망하더라고. 이게 무슨 꿈이야? 그랬더니 그 꿈을 듣고 있던 적군이 그 꿈은 말이야 그 보리떡은 이스라엘에 새로 일어나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의 손에 우리가 다 죽게 될 팔자인가 봐. 그 소리를 밖에서 기드온이 듣고서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아, 이 적군이 지금 겁에 질려 있구나. 그래서 기드온이 그때 비로소 용기를 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다. 하고 한 손에는 횃불을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300명을 데리고 저 미디안 대군을 무찌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그들을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리를 부를 때는 꼭 그냥 몰아내지 않고 설득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베드로가 저는 못합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랬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빈 그물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하필 왜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필 왜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너 나 따라와도 괜찮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된 것 아닙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풀 때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적은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표적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다 있습니다. 모세도 지팡이에 체험을 하고 손에 문둥병이 나는 체험을 했죠. 기드온도 양털에 시험을 해보고 또 적군이 꿈꾼 이야기도 듣곤 했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삶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에 일어난 병고침이나 여러 표적들을 보면서 아 이것은 뭐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대리인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한 표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일단 그 확신이 생기면 하나님은 더 이상 표적에 의지하지 않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물매 가지고 조약돌 가지고 적군의 대장을 죽였죠. 거인을. 그리고 그 거인의 칼을 뽑아가지고 목을 베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야 되는구나 하고 믿음에 딱 들어서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방으로 자기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미치광이 된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다윗이 칼을 들어 그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손 안 댈 거야 그러는 거예요. 때때로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더소이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멀리 계셔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마음의 괴로움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믿음의 사람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믿음도 주시고 표적도 주시고 체험도 하시고 하시지만 그 사람이 믿음의 반열에 우뚝 서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얼마나 셉니까? 돼지 떼 3천 마리를 강물에 빠져들게 하는 그런 위력을 가진 군대 귀신을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앞에 열댓 명 되는 로마 군인들이 깐죽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힘을 쓰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실한 하나님의 대리인들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스스로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인정하신 충청도 양반 출신 이인성 장로님도 하나님께 설득되셨습니다. 비록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주님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제 설교 안에 적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마 장은하 권사님이 증인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빼도 박도 못하게 죽인다고 그래도 사람들이 죽인다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죽을 병이 걸렸다 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성경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위대한 경륜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 일에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 놀랍고 신비로울 따름입니다. 교우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의 대리인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대리인이 말하기를 너희도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선배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도 이 성탄의 절기에 하나님의 대리인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새로 거듭났고 새로 태어났고 새로 출생했고 새로 탄생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곧 우리의 탄생이며 예수님의 성장이 우리의 성장 과정이며 예수님의 소명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온 만방에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